네, 반갑습니다. 민혁사 박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은 뭐지? 뭐. 와인 리뷰. 그렇죠. 와인 리뷰입니다. 두 번째 일요일에 저희가 와인을 네, 스터디 때 마셨던 블라인드 와인들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어떤지, 저희 생각은 어떠한지 좀 알려드리면서 와인의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입니다. 그러쌩. 네, 꾸레드세형의 이제 빈티지가 96. 네, 96이었습니다. 네, 96 빈티지가 좀 96이었어요. 어, 라임. 플렉스. 어, 산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인이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게 데미지를 진짜 참 잘 안 입는 와인이거든요. 간단해서. 네, 근데도 그랬던 거 보니까 굉장히 아~ 네, 보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네, 애가 많이 힘들어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향을 이게 뭐 좀 제대로 뭔가 맡아볼 수가 없었어요. 좀 마시기도 좀 그시기했었고 입에서의 좀 선도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좀 엉망이어가지고 어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줄 몰라. 브레드세용이라고 생각해. 자, 두 번째 와인 이기가 코트로티. 네, 코트로티 라물린. 저희가 랄랄라 얘기 많이 하죠. 네, 그 중에 라물린입니다. 어 낚였어요. 사실 테이스팅하고 실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그물이 있어가지고 아시죠? 이 그물 웬만하면 이게 스페인 애들 쓰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어 이게 스페인에서 실화 괜찮게 만든 애들 있나? 막 고민 엄청 했죠. 엄청 해가지고 멘붕을 당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야 다를까? 꽃드로트였습니다. 일단 이기갈의 꽃드로트 같은 경우는 되게 파워가 좀 있죠. 네, 되게 좀 남성적이게 만들어지는 꽃드로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다른 꽃드로트는 이렇게까지 남성적이진 않아요. 이제 제일 남성적이자 예담으로 남성적이다 뭐가 있을까요? 자매 정도. 네, 그만큼 이제 나, 뭐 다른 이제 뭐 자스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코스탕이라든지 스파고지에라든지 이렇게 여성스럽게 빠진 애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대신 사실 이제 꽃드로띠라고 하면 저희가 은근 약간 이런 섬세함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딸리죠. 너무 파워 있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네 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 좀 신기한 게 파워가 엄청 있었고 도수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3도밖에 안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했어. 이게 잘못 적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호주 아니 호주예요. 이 실화가 보통 이 정도 퀄리티에서 15도, 13도가 그죠. 더 훨씬 더 나쁘죠 원래는. 그러니까. 예. 게다가 어 좀 너무 좀 파워 있게 나오기도 했었고 유독 얘가 좀 새우크 느낌 너무 많이 났었어요. 약간 이게 나중에 시간 좀 지나니까 거의 우크 터치의 뉘앙스만 남는다 싶을 정도로 포크를 너무 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면 다른 건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랄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손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사실 코트로띠에서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지 않기 때문에 잘 건드지 않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렇게 테이스팅을 해봤을 때 아니다 될까 제 생각은 변함 없이 이 가격은 좀 비싸다. 네, 확실히 좋은 와인이고 뛰어난 와인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이 돈이면 대안이가 많다. 네, 비싸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도 이제 뭐 오크 뉘앙스가 조금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것도 실한데 그죠? 밸런스가 좀 잘 만들어진 막 하이엔드라고 부를 만한 급의 와인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라물린의 06이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낚였어요. 이씨 나 진짜 스페인인 줄 알아서 저 계속 아 네. 형이 얘기를 안 했으면 했는데 괜찮은데 아 내가 안 했지. 형이 했어. 아 내가 했나?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딱 나라 어딘지 알겠는데.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속으로 뭐 멘붕. 아 저도 스페인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르나슈라고 하기에는 탄닌감이 계속 왔는데. 그러니까 그르나슈라고 하기도 뭐하고 템프라니오로 하기도 뭐하고 뭐 그러면 그나마 뭐 꾀리냥 쪽 바꾸는데 꾀리냥이 이렇게 베이스로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좀 난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쁜 놈.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와인. 저희 그 주 테이스팅을 했을 때 가장 놀랍고 좀 다시 마셔보고 싶은 네 와인이었습니다. 오리온. 오리온. 뭐 와이너리 네 션 데크리라고 이름 사람 이름 같다고. 네 그냥 이 사람 이름이라고 그 형님 이야기. 네 그분이 만든 오리온이라는 큐베의 와인입니다. 90인데 나파예요. 90인지도 몰랐고 나파인지도 몰랐고 저희 코트로티 갔어요. 똑같이 저는 이거 자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프랑스 실화라고. 진짜 북문 실화 같아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세요. 이제 깜짝 놀랐다. 근데
이거 이것 또한 13.1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가격도 얼마 안 돼요. 예, 이거 뭐 가격도 괜찮고. 아 근데 진짜 미국이 실화에 좀 좋은 나라인 거인가 봐요. 잘 맞나 봐요. 이게 90인데도 나이가 든 느낌도 크게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론의 그 실화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파워 있으면서도 섬세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혹시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국이라다니, 미국이라니. 예, 진짜 알고만 하셔도 이거는 미국이라 할 수 없겠는데라고. 아, 예, 진짜 이거는 아 막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얘는 이게 뭐 보통 만약에 실수를 했어서 잘 이게 뭐 잘못 느끼고 착각을 하면은 보이면은 뭔가 아 내가 이거를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얘는 그런 건덕지가 없었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도 볼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얘는. 네. 혹시 기회 되면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 저도 네, 꼭 다시 마셔보고 싶은 와인. 영빈이는 요새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네, 보티컬에 이거 진짜 짱인 거. 네, 얘는 진짜 짱인 거. 웬만한 부끄러운 애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대망의 마지막 은 이기가 랄랑돈. 랄랑돈 빈티지였나? 네, 랄랑돈은 이제 00. 근데 보통 랄랑돈은 되게 좀 이렇게 섬세하게 나오는데 얘는 역시나 파워가 엄청났죠. 네, 엄청나게 있었죠. 그리고 00 빈티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느낌이 굉장히 꽤 복합적이었었고, 사실 이제 저는 라믈린보다는 그래도 랄랑돈이 더 좋았었어요. 저도요. 네,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뭐 부족함이라든지 이제 뭐 아까 언급드렸던 뭐 오크 터치가 또 나오니 아니니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밸런스가 훨씬 더 좋았어요. 예, 되게 막 좀 좋다, 잘 만들었다, 막 이런 생각이 좀 정확하게 드는 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13도. 자,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작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파워가 있고. 뭐 도수가 낮다고 파워가 없으리란 부분은 없지만은 그죠. 북론에서 사실 북론이니까. 네, 웬만하면은 13도가 넘을 가능성이 좀 많은데, 얘는 그죠. 저는 이기갈 먹을 때마다 좀 엄청 많이 먹진 않는데, 이기갈 같은 경우에 그래도 랄랄랄 좀 몇 번 먹어봤거든요. 저는 아 좋았다라고 느낌드는 건 사실 랄랑돈밖에 없긴 했어요. 아, 그 셋 중에? 예, 항상 같이 먹기도 했고, 따로 먹기도 했는데, 그냥 따로 먹었을 때, 아, 그냥 괜찮다. 약간 그냥, 그냥 좀, 뭐라지, 뭐, 돈값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그냥, 그냥 뭐, 괜찮은 와인이구나. 근데, 좀 맛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보통 랄랑돈이 좀 맛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전 얘네 먹고 사실 막 엄청 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기갈의 와인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는 랄랄라 말고는, 사실 딴 거 크게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 믿고 밑에 애들 완전 막 만들고 파는 스타일이라서. 아까 이제 저번에 저희가 바르베라 품종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잘 만드는 이제 하이엔드 큐베가 있는 애들은 밑에 것까지 원래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론에서 북론 쪽에서 공장 개념들이 있죠. 이기갈, 호자블랙, 그리고 엠샤프티 이런 애들처럼 사실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개념이 그게 있죠. 네, 엠샤프티 같으면 룰룰룰. 네, 그리고 이제 얘는 랄랄라. 그리고 뭐 호자블랙 같은 경우는 라샤페, 라프티샤페. 뭐 이렇게 사실 하이엔드급들이 있으면 걔네 밑에 끝까지 사실 다 건들진 않아요. 얘네는 얘네 방문해보면 완전 다 공장이에요. 보르도보다 더 공장이야. 그 공장이라는 느낌이 기계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몇 명 없어. 아... 기계가 나는 뭐 시간 맞춰가지고 흐멍 따주 오늘 몇 번 몇 시간만 한 번. 예. 진짜 뭐 이렇게 뭐 띠띠띠 누르고 끝이야. 그러니까 뭐 보면서 와 씨 얘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엉망이구나. 그 다르다. 아니 와인이 정확하게 나오면 뭐 좋다 하겠는데 뭐 그런 게 아니니까. 확실히 좀 사람 손을 타야지 좋은 와인이 나온 것 같네요. 꼭 그런 건 아닌 거 아니죠. 이제 오브리옹도 엄청 기계화 되어 있는데. 그래요? 예, 오브리옹은 근데 안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뛰어난 와인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봐서 어쨌든 얘네가 신경을 안 쓴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도에서부터. 네, 뭐 이렇게 너무 큰 와이너리들이 이제 이러한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 프랑스에서 이제 뭐 북론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세 군데가 특히나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군데에서 에 이제 밑에 하이 큐베를 고르실 때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저번 일요일 영상의 네, 와인이었었고요. 이제 첫 번째 꿀레드세어. 네. 원래는 꿀레드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슈낭블랑으로 만들어지고 보통 이제 사브니에르에서의 최고의 밭과 이제 그 와이너리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꿀레드세어인데, 원래 뭐 이렇게 밑에 사브니에르에서 유명한 애가 또 피에르비즈라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도수가 그 정도까지 안 차는데 얘네는 뭐 항상 14.5도 15도 막 채워요. 근데
안 느껴져? 깡패입니다. 괴물이지, 괴물. 네. 그냥 깡패 중에 깡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약간 비오디나믹의 선구주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네.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컨디션이 조금 아쉬웠지만 컨디션 뭐 괜찮은 거 한번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옛날에 먹어봤죠. 저희는 뭐 저희가 뭐 밝혀서 쓰면 되죠. 아니 96. 아 96? 예전 거 말해봤죠. 예전에 우리 컨디션 좋은 거 많이 완전 나르마인. 완전 나르마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네 라물린. 이제 라물린을 역시 물리더라고요. 웃어줘. 아재 개그를 진짜 좋아해. 네. 그 옆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재 인증. 나는 뭐 나이가 아재 나이지. 네, 전 아재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라물리는 아무래도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다. 약간 이제 아 이게 이 명성에 이 가격을 하는 와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던 와인인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오리온 네 그 션 트레키 트레카 걔는 와 걔는 네 짱이 진짜 짱이에요. 진짜 걔는 솔직히 저는 걔가 얘네 랄라 애들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걔한테 정말 이제 그 테이스팅을 할 수 있었던 거에 굉장히 좀 큰 행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랄랑돈. 랄랑돈은 뭐 사실 누가 만들어도 되게 다 좀 좋게 나오는 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랄랑돈을 만드는 애 중에 유명하지 않은 애는 그런 걸로 봐서 진짜 좀 굉장히 좋은 과신. 대로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좀 훌륭한 과시고 누가 만들어도 좋게 나오는데 키르타는 다르다. 네, 확실히 이제 랄랄라는 좀 이렇게 힘이 있고 굉장히 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를 조금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아까 두 번째 오리온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이제 북론스럽게 만드는 스타일의 실화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시라 마시고 북론 스타일로 만들어도 제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얘는 그냥 다시 마셔도 자신이 없어요. 투입하시죠. 네, 일단은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저희가 테이스팅 했던 거를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의 좀 의견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